돈벼락을 맞는 상상 누구나 한 번쯤 하죠. 한 공항 활주로에서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한 여성이 경찰과 대화를 나눈 모습인데요. 이 여성 갑자기 한 남성을 향해서 돈을 뿌립니다. 안 뿌리는데 자, 아, 뿌리죠? 뿌렸어요. 자, 무려 800여만 원의 돈이 바람에 실려 감사합니다. 바닥에 흩어졌는데요. 하고 가져가요. 남성은 돈을 또 열심히 줍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성 돈 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손에 들고 있던 물건까지 또 집어 던집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 말다툼까지 벌입니다. 왜 저러는 거예요? 두 사람 부부입니다. 저 부부는 비행기 안에서 행패를 계속 부렸다고 해요. 승무원들에게 욕설을 퍼부으면서 괴롭히기도 하고 담배도 피고 좌석 업그레이드 비용 내는 거를 거부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들 때문에 비행기는 우회 착륙을 했는데 세상에. 활주로에서도 저렇게 또 싸운 겁니다. 진상. 진상이에요. 저 부부 때문에 의도치 않게 비행기에서 내리게 된 승객들 인근 호텔에서 머문 후 다음 날 출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